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생각해안 해요. 자, 나60 넘었다 손 들어 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 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뭐 어떻게? 평창으로 뭐. 또 얼마 전에는 하나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아흔 여섯 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 토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아흔 여섯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일흔 살이다. 일흔 살 70살. <laughs> 여러분들은 앞으로 5 0년6 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 설계가 준비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어.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laughs>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 하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 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 놓고 깜깜한 방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텔레비만 그래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서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와서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쇼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60에 딱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 하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땐 천사 같아.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어, 나는 너무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생활밖에 안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어,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있는 큰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게만 나만 신앙생활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천사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 질러, 그냥. <laughs> 그 소리가 불꽃불꽃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 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에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응?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응? 이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못일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 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갖고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받으려고 달겨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 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 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돈 연금 잘 가입해두면요, 한 달에 100만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 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천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 돈, 형제 돈, 친구 돈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 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켜요. <laughs> <펴요. 웃음>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0.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 하면 2,300억을 모아줬어요. 2,300억을. 그래고 그걸 들고 켰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2여야 되는데 10이길 바라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 1 더하기 1은 1000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수 있다? 네, 100도 될수 있고, 네, 1000도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 집에 샴푸 잔뜩 있는지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지 많아요. 뭐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두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두 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도 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도 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 하면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네,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 하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 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쳐 놓은 것 같아요. 아, 미친 여자 머리 풀어쳐 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 옆 분당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 프레미엄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야.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가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응. 안 죽으니까 응. 절대 재,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꼬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꼬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아이,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아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아홉 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아홉 개쓸 생각을 못 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안쓴건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그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은 것 같고 정말로 알뜰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뭐뭐 뭐, 종교 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예, 루카복금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아요. 너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이게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그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리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라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걸그랬다 제일 열 받을 때 제일 열 받을 때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정이 가는데요 땅투기 하다가 주식투자 하다가 노름 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어?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정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정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다 날리는 사람들 동정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의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무슨 뭐뭐 뭐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도하기 1은 이지. 1도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어,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그 여기에 나는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왼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 놈의 바나나 왜안 빠지니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 은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예? 네?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나 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 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지금 노면은 제일 행복해요. 지금 노면살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에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고 우리 교구 70세 월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 앞으로 이제 주 5일째가 곧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거기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 마을을 꾸밀라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 뺏게 못,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 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양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 수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이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아, 그랬더니 그때 그 본당 신부님이 만3 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 뼈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하여튼 아,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 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리포 생태 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 집도 하나 하나 전화가면 되는데 하루 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돈 많은 과부 없나. 이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4살 밖에 안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대살로니카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물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어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 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두 가마를 띄었는데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엔 17억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어, 저 신부님, 떼돈 번화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 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친 거, 먹을 거리 제공해 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저기 뭐야 매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로 한 30명 이상에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때는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어 저기 막 뭐,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 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도하기 일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일도하기 일은 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질 때도 마찬가지. 예요 성당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이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또 많아 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점을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서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대원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다음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laughs>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씨가. 하고 막 임신 한달두달막열 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씨가 이만해진 거야. 씨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하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그래갖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 갖다 붙여놓고 <laughs>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억, 리얼이 리을, 막 돌아가는. <laughs>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한 살, 두 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 아인슈타인 우유. 네. 네. 천재니까, 아이씨, 다행히.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과 1은 뭐냐? 이거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번 말하는데 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 애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해 줘야 돼.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 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다 에 바람 넣어 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 해줘 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 주고 비행기 태워 주고 막 축제 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 주고 뽀뽀 해 주고 스킨십을 해 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어,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도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에가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거야. 영혼을. 영혼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프레베리나썸머일이나 삐아제나 몬토,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 숫자나 언어를 인지하는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래요 여섯 살 때부터 좌뇌가 발달한다그래요근데 우리나라의 95%의 엄마들이 영세 교육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해요. 교육비 얼마? 350만 원짜리 교육비를 들여서 전부 다 350만 원 애한테 면 영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는 이미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영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섯 살때 돼갖고 그냥 테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글자가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그냥 쫙쫙 읽어내.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가요신문이 우리 애가 천재가 보라고. 왜요? 텔레비 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 그럼 내개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 이제 네 인생은 쫑 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개 <laughs> 인생은 쫑난 <쪽난> 거예요. 개 <laughs> 인생은.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고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5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첫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의사 될 거라고, 변호사 될 거라고, 판검사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생긴 대로 너, 니가 하고 싶은 거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다섯 살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 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아, 그래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러,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안 그래도 꼴뵈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그냥.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닿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치면 그냥 막날라가는 거야 고개만 젖치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저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좀 제발 놔두라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웅켜지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위에서 연세 우유로 바꿔요. 연세 우유로. 연세후로 이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 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다섯 살, 여섯 살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침,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 번에 우유를 연세 우유에서 건국으로 바꿔요. 건국으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그 옆에 창연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어,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연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 은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우유로 바꿔요. 저지방우유로 바뀌는 거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 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을 공부 못 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laughs>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되게 X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 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가 공부 못 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나쁜 세대가 대학생이 제일 나빠요.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칠타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식 놓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님 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아주 착해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아,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수록 자라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몇개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 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 자식은 큰 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 만해 안 모실 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 만 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세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요사리를 했어요. 산소 옆에 초막을 져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 끊어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자식이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도 안끊는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나 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두 살까지 키워 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두 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 있으면은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 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 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 잔치예요. 이게 나갈 진짜로서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 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 자, 고, 래 희, 시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시박하다. 그래서 고, 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해야 해요 자, 나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뭐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 그러느냐면 신부님 70이 됐는데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에도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되신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몇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요. 60년. 자, 아니 오늘,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40년에 평균 연령이 90살이라고, 90살. 2040년차.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대 신분들, 2040년이면 80대예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럼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때 자식이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노 no, no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노노 no, no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8여덟살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노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은여섯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아은여섯 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아은여섯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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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의 몇 명이냐 면 1700명이에요. 백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여든 세 살인가 먹은 뭐 며느리, 또 50몇 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60세 이상이, 뭐, 570, 65세 이상이 540만 명, 54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에.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땐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은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laughs> 바글바글하더라.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70, 80대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제 10년, 20년만 하면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 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 설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 없는 할머니예요. <laughs>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 안 쳐져, 눈가 쳐져 안 쳐져,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 이러고,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어, 뭐가 화가 나는 일있어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하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 문을 딱 열었는데 또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텔레비만. 그래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한. 하... 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아은아은두 살인가 아은한살 먹은 친정 엄마를 육십 세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왔고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가고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 가운데 소파에 앉아 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고 누구한테 30년 동안 미쳐 있어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성주술래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귀소 본능이 생겨요.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데, 남자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있다가 60에 딱 만나왔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따라 철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뒷바라지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외로움과 경제력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연령층의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배우자를 찾고 친구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냅니다. 혼자 밥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나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과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둘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불합리하다, 욕심만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소 헐거운 관계더라도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가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외로움을 극복할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포함된 개방성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돌리는 무기입니다. 개인 생각.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 둘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 셋째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인생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른이라는 것은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요즘 철학책과 철학 관련 영상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필자가 본 내용 중에 좋다고 생각되는 책과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첫째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외로움과 경제력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연령층의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배우자를 찾고 친구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냅니다. 혼자 밥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나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과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둘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 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불합리하다 욕심만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소 헐거운 관계더라도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가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외로움을 극복할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포함된 개방성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돌리는 무기입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 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하나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잦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의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 해야 하네요. 자, 나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또, 얼마 전에는 하나 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야.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 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아흔 여섯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나는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 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이른 살이다. 이른 살. 70살. <laughs>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 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 설계가 준비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어.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laughs>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 하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을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텔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한. 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져.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왔고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가고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 가운데 쇼파에 앉아 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60에 딱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따라 철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라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땐 천사 같아.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와갖고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어, 나는 너무 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 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어?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 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게만 나만 신앙성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질러 그냥 그 소리가 불꽃 불꽃 일어나지 않아? 예. 우리는 천사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응?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에? 이, 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못일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겨드는 거 보면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의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 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돈 연금 잘 가입해 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천만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돈, 형제돈, 친구돈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펴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0,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 하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요. 2,300억을. 그렇고 그걸 불고 켰잖아요. 여러분들, 1도하기 1은 2입니다. 1도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자산이 내 1도하기 1인데, 2여야 되는데 10이길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천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일도 하기 일이 뭐가 될수 있다. 백도 네, 될수 있고, 천도 네,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 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지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지 많아요. 뭐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두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두 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1도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도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면 천당옆 분당이 나와요. 네, 천당옆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 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에 지중매설. 그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 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 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쳐놓은것 같아요. 아, 미친 여자 머리 풀어쳐놓은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 옆 분당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 프레미엄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야.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갖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네. 안 죽으니까 네. 절대 재,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꼬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꼬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고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아이 뭐 조금 전선 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라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아니,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9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야. 내가 쓴 것만. 내가 안쓴건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그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모은 것 같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뭐종교기관에 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루카복금1 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너,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이게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그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 술이 그냥 떡이 돼 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라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제일 열받을 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정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어?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정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정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다 날리는 사람들 동정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래면은요. 재산 우리 95%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무슨 뭐뭐 뭐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도하기는 이지. 1도라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어,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그 여기에는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왼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안 빠지니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예? 네?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나 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 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지금 노면은 제일 행복해요. 지금 노면살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이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말 할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고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을 앞으로 이제 주5일째가곧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좀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그게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있대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미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 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양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사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아, 그랬더니 그때 그원당시부님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까 3억을 모아 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 하여튼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 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 주셨어요. 그러고 30억이 돼 갖고 이 생태 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립보 생태 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저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 집도 하나 하나 전화가면 되는데 하루 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4살 밖에 안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도 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대살로니카 후서 3장 6절부터 서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물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어,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 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 갖고. 오늘도 벌써 두 가마를 띄었는데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엔 17억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어, 저 신부님, 떼돈 버나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 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친 거, 먹을 거리 제공해 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계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저기 뭐야 매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3 0명용화에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 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어? 저기 막 뭐,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은 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이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또 많아 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점을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요.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요.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뱃 속에 서울 대학 씨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씨가. 그고 임신 한달두달막열 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씨가 이만해진 거야. 시간 이만해진것 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하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해 영어로 하는 거. h o w a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네. 그러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 갖다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기억리은 리을, 디귿 리얼이막 돌아가는 거야.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뭐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한살두 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래고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야. 아인슈타인 우유. 네, 네.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야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과기 1은 뭐냐? 이건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번 말하는데 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만 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래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 해줘야 돼. 너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에다 바람 넣어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해 줘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축제 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어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도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콜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갖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트려놓은 거냐면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망가트려놓은거 영혼을 영혼을 망가트려놓은 거예요. 프레벨리나 썸머일이나, 삐아제나, 몬토,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한 살에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는 숫자나 언어를 인지하는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섯 살 때부터 좌뇌가 발달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95%의 엄마들이 영세 교육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해요. 교육비 얼마? 350만원짜리 교육비를 들여서. 전부 다 350만원, 애한테 하면. 영세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는 이미 한 살서부터 다섯 살 때까지 영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냥 다섯 살때 대각고 그냥 텔레비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그냥 쫙쫙 읽어내. 그러면 나한테 데려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왜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자 모르는 걸 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 달라는 거. 그럼 내개 머리에 손 놓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 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개인생은 <laughs> 쫑난 <쪽> 거예요. 개인생은. <laughs>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고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너 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 갖고 오는 거야.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 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섯 살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첫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의사 될 거라고, 변호사 될 거라고, 판검사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생긴 대로 너 니가 하고 싶은 거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다섯 살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 0등딱해 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 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 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야.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를. 아,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러,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 뵈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 갖고 손이 다요. 안 다요. 안 다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라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저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좀 제발 놔두라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웅켜지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위에서 연쇄 우유로 바꿔요. 연쇄 우유. 연세 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 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 하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게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다섯 살, 여섯 살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 그냥 동네에도 말못 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못 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해 우유를 연쇄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laughs>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받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어,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영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 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저지방 우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 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나쁜 세대가 대학생이 제일 나빠요.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식 놓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님, 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아주 착해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갖고 얘가 졸업을 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아,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수록요, 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 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 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 만해 안 모실 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 만 해요. 그런데 부모가 마흔여섯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시묘살이를 했어요. 산소 앞에 초막을 쳐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은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죄해 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끊어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자식이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 질했어요저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도 안 끊은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놔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 있으면은요, 얘를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 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 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 잔치예요. 이게 나갈 진짜로서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 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자 히 고래 히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 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어두, 옛날에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 해안 해요. 자, 나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70이 됐는데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에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 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되신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몇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요. 60년. 자, 아니 오늘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 0 4 0년의 평균 연령이 190살이라 90살. 2040년.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대신 분들 2040년이면 80대예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럼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때 자식이 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노 no, no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노노 no, no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laughs>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엄마,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노 no, no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야. 또 얼마 전에는 하나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흔 여섯 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 여행을 신청을 한 거. 아흔 여섯 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 갖고 그냥 하나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느 그래 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아흔 여섯은 배낭 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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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의 몇 명이냐 면은 1700명에 1살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여든 80... 세살인가 먹은, 뭐, 또 며느리, 또50몇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60세 이상이, 뭐, 570, 65세 이상이 540만 명, 54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땐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은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 할 거예요.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제 10년, 20년만 하면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 설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 하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어,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하테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 며느리가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laughs> 테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테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러냐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 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왔고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 가운데 소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 사실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고 누구한테 30년 동안 미쳐 있어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성주술래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귀소본능이 생겨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laughs>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귀소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있다가 60에 딱 만나갔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 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외로움과 경제력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연령층의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스토는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 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배우자를 찾고 친구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냅니다. 혼자 밥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나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과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둘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갈등도 겪다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 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불합리하다, 욕심만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소 헐거운 관계더라도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가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외로움을 극복할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포함된 개방성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돌리는 무기입니다. 개인 생각.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 둘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 셋째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인생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른이라는 것은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요즘 철학책과 철학 관련 영상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필자가 본 내용 중에 좋다고 생각되는 책과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첫째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힌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외로움과 경제력은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연령층의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 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 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배우자를 찾고 친구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냅니다. 혼자 밥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나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과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둘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불합리하다, 욕심만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소 헐거운 관계더라도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가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외로움을 극복할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포함된 개방성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돌리는 무기입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 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하나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백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 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작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의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